전세보증보험가 입금액 벽대 최대 직강통전세 우려 때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뉴스 1. 이은주 디자이너. 3월 7,635건 금액 1.7조 원 가입 조건 완화도 한목갭 투자 입주 물량 증가 역전세는 겹치면서 급증한 특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주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 발악으로 전세 세입자가 수입계 구해지지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전세값과 매매값 차이가 줄어들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24시간 수입계 신청할 수 있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3월 기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7,635건, 가입 금액은 1조 6,743억 원이다.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2월 6,420건, 1조 4,320억 원의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전월 대비 건수 기준 18.9%, 금액 기준으로는 17% 증가한 수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2013년 9월 출시될 당시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금액은 765억 원에 그쳤다.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9,884건, 3,941건, 금액은 각각 1조 587억 원, 7,221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가입 건수만 43,918건, 금액은 9조 4,931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가입 건수 24,460건과 금액 5조 1,716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입 증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경우 갭투자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특히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 물량 증가로 세입자를 구해하지 못하는 역전세난까지 겹치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3% 내려 2주 연속 떨어졌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도 각각 0.04%, 0.03% 내려 하락세를 보였다. 앞으로 아파트 공급량이 더 늘어나면 이런 전세 시장 약세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39,554가구로 지난해 383,648가구보다 14.6%나 많다. HUG 관계자는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 전액을 수입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의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보증 가입 대상 한도액이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까지 늘린 점도 증가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세 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 또는 전입 신고를 한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분의 1일이 진학이 전 신청해야 한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 계약 기간의 1분 1일이 진학이 전 신청하면 된다.